너무 예쁘다 근데. 내가 로마라니. 뭘 따라해봐 고마워. 여행하는데 왜 싸워? 나 이틀 한 번 갔거든? 야 진짜 예민해가지고. 야 우나 울어라 울어라. 아 뭐해. 이렇게 가리고 짜잔.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는 로마예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 인스타그램에서 숙소 정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에요. 제가 지금 당장은 묵고 있어가지고 좀 말을 못 드렸는데 여기십니다. 호텔 로얄 마르셀라. 예뻐. 근데 여기 차도 아니야? 추울 줄 알고 코트 여러 개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추워. 아 너무 예쁘다 근데. 내가 로마라니. 오 예쁜 거 짱 많아. 찍어줄까? 너무 예뻐. 저희는 지금 우버를 타고 콜로세움으로 가고 있어요.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저기 줄기다리 있는 거 보이지? 네. 우리도 줄기다리 입장으로 타고. 아 미리 안 사서? 어제 다 결제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은 안 되더라고. 아 그래?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안전한 거 끝났어. 나이스 툴. 나이스 툴 왜 물어보는 거야? 신발 산 걸 신발 좋은 건 알아가지고. 왜? 나이스 툴. 아 진짜? 근데 아, 저기서 계속 그랬어. 아니 그냥 지나간 사람마다 다 나이스 툴이라고 하던데.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칭찬, 나이스 툴 칭찬 한번 해주고 이제. 와 과관이네. 절경이야. 콜로세움 티켓 끊으려고 줄 서고 있는 중. 난 머리 왁스로 세움. 뭐라고? 아. 머리 왁스로 세움. 귀엽게. 이거 보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맛집으로 안 가고 그냥 한번 현지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들어가 보려고. 그치? 응. 맞나? 맞. 나도 보조개 있는데. 와 들어왔어. 오 예쁘다. 와씨 좀 빡센데? 다 소리. 오. 오, 짱이다. 와, 여기서 본 거잖아, 그치? 와,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그래? 아, 그래, 저기 밑에. 이거 봐, 나 무너져갖고 이렇게 해놨나 보다, 그치?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그러네. 기대 이하네. 응. 그래도 찍긴 찍어야지. 내 걸로 찍어, 어때? 여행 오는 이유, 인스타그램. 다 봤다, 밥 먹으러 갈까, 이제? 어. 역시, 너무 잘 맞아. 이 정도만 봤으면 됐지, 뭐. 아, 카메라 담았으니까 이걸로 다시 보자. 카메라를 한번 쫙 돌렸으니까 우리 여기 보고 싶을 때 이걸로 그냥 다시 보면 돼. 생각했던 것만큼 웅장하진 않다. 그러니까 웅장한 게 아니라 그냥 예뻐. 그치만 멋있는 거 인정. 근데 멋있어, 엄청. 여기는 콜로세움. 이거는 뭘로 세움? 필러로 세움. 너 머리는 왁스로 세움. 이런 거는? 이거는 아버님 선물. 아버님 보고 계신가요?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가? 사람들이 남산타워 와가지고 남산타워 모형 사는 느낌인가? 그치? 난 그거 사는 사람도 이해 안 됐는데 우리가 사고 있네. 우묵고자고 1도 안 해. 우묵고자고 1도 안 해. 대가리를 확 지기 삐까. 우묵고자고 1도 안 해. 일로 와. 어디 가노?
걸을 때마다 밑으로 힘이 쏠려서 여기가 너무 아파. 똥배가 똥 눌려서. 뭔지 알지? 아, 어이, 근데 방금 여기서 말을 만든.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갈랬는데. 어디를? 카메라를 빨리 확 담고 나가자. 카메라로 확 담고 나가서 나가서 보자. 어때? 그치? 어. 하나, 둘, 셋. 됐어? 이거 캡처해달라고 하자. 캡처해서 사진. 이거 캡처해서 사진으로 만들어줘. 이 반대로 했어, 나. 순간, 매정지 와가지고. 어, 이게. 입 돌리고 뽀뽀하기로 했는데, 입 반대 방향으로. 사진으로 본다고, 이거? 응, 우리 왜? 갔다 왔어, 이제. 이런 거. 아까 얼추 멀리서 본 것 같기도 하다. 맞아. 갔다 왔다, 이제. 어. 밥 먹으러 가자. 개선문 저기. 그게 저기 아까 저거. 아, 저거야? 잡았네. 내가 빡세게 짜온 일정 있잖아. 진짜 빡세다. 이거 하루 만에 다 하려고? 응. 근데 이게 다 붙어 있어. 가는 게 조금 다 있어. 내 중에 반 했어 벌써.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스페인 광장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젤라또 먹으면서 오늘? 어. 좋아. 갤럭시 폴더가 영어인데 앞에 외국인이 갤럭시 폴더 쓰고 있었는데 박성범이 어 갤럭시 폴더가 이래서 외국인이 갑자기 흠칫하면서 얘 쳐다보고 막 이러고 핸드폰 닫았다. 나는 이걸로 하자. 난 이거 4개에 16유로. 아 이거 석기 사주자. 석기 개잖아. 여기 로마 탁 써있는거 윤석기 보고 있니? 너꺼야 이거. 이성원 술 먹으면 너네 이거 입힐거야. 태연이 밥 먹을 때 흘리는게. 가자. 와 길거리 너무 예쁘다. 이런거 이제 봐봐. 을지로 바이브 기억나지? 어. 그런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걸어봐봐. 아니 당당하게 걸어. 당당하게 을지로 바이브. 너무 사람 지나가. 그럼 을지로 바이브. 아니 좀 진지하게 걸어. 아니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멋있게 좀 걸어봐봐. 아 여기 별로야. 여기는 차 많고 해서 별로야. 어허. 나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 해보시지. Let's go. 을지로 바이브. 좀 더 빠른 거는 당당하게 어깨 들썩들썩거리면서. 짜잔. 드디어 밥 잘 먹겠습니다.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은 것 같은데? 와, 아니 진짜 맛있는데? 역시 사람들 많은데 오면 평타는 치는 것 같아. 우리 잘 맞는 것 같은데? 여행하면서 왜 싸워? 이게 나중에 자결하는 노래 쓸 것 같아. 난 여행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제일 이해가 안 가. 나 이틀에 한 번 갔거든? 3일에 한 번이거든. 누나. 아 뭐해? 몇 시간 뒤에 봐. 나도 없었으면 끝까지 못 먹었을 텐데. 맛있었어. 나 피자 한 판 다 안 먹던 알지? 응. 응? 다 먹었다. 피니쉬. 이렇게 데서트 티라미수. 커피. 디라미수 is good. 와 진짜 로맨틱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돈 내는 거지? 저기지? 티라미수 원래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네스프레소. 맛있네. 너 이거 표정 보이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뭔데? 저 꿀물 달라고 하지. 저거 너. 데라미수. 낭만 안 느낄래. 비둘기다. 비둘기 비둘기.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하지 마. 고고고고. 고고고. 뭐 해? 네 설마 핸드폰 봐? 와, 나랑 여행하면서 네 인스타밖에 안 해? 맞는 말이라 반박 못 하지. 여행하는 목적 인스타그램. 스페인 광장에 왔어요. 엄청 예쁘다. 여기서 근데 뭐 볼 건데? 계단? 와 진짜 예쁘다. 일로 와봐봐.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아 너무 예쁘고 절경이고 한국입니다.
지금 브이로그랑 둘 다 찍는 거. 얼굴 부었대. 아, 너가 밑에서 찍어 너무. 아 이거 너무 위에서 찍잖아. 진짜 지휘주야 계속 짜증나. 둘 다 잘 나오게 해야지. 왜 네 얼굴만 중앙에 나오게 하냐고. 스페인 계단. 여기 스페인 계단 로마에 있는. 말투 왜 이래. 배터리가 없다. 이틀째. 어제는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티칸 시국을 갈 겁니다. 어제는 소매치기 없이 완전 잘 다녔는데 오늘이 좀 걱정되네. 오늘 옷은 이렇게 셋업을 입었어요. 보이나? 이렇게 셋업 완전 따뜻해. 와 뭐야? 하루 만에 크리스마스가 됐어. 우와 크리스마스가 됐네. 예쁘다. 라면 먹고 싶어. 그치 나도. 김치 나도. 꽉 잡고 있어야지 카메라. 발목 잡고 가만있어. 나 아는 사람 벨트백 있잖아. 벨트백을 메고 있었는데 그거를 뜯어가려고 했대 대놓고. 파리에서. 여기 예쁜 곳. 예쁘다. 저희는 막 밥 먹으러 지금 찾고 있는데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마땅히. 그치요? 우리 1시 반까지 바티칸 시국 가야 되잖아. 지금 벌써 12시 반이야. 그니까 이 시국에. 어? 어? 무슨 소리야? 아 바티칸 시국? 이 안경은 쇼핑몰에 판매 예정인 안경이에요. 귀엽죠? 바티칸 시국 앞으로 왔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어딜 가도 집 실패는 안 할 것 같아. 얘들은 자기 나라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세가지고. 아 그래? 여기 많아 앞에. 저 건너편에. 저기 많이 많네 사람들. 여기 아까 우리가? 응. 이끌리는 대로 가자. 우와 완전 레스토랑인데? 지금 늦어서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 수신기 반으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수신기. 특이하다. 특히 우리 친구가. 근데 이 장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가이드가 오더라도 설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유일하게 사진 촬영이 안. 짠. 저희는 성당이랑 박물관을 다 돌고 나왔는데 안에서는 뭔가 찍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안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5시간을 돌았거든요. 대박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쁘고 이거를 뭔가 내 눈에 다 못 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마무리라도 이렇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이게 카메라에도 다 안 담겨요. 그걸 말해줘야 돼. 바티칸 투어를 할 때 혹시나 이제 뭐 이런 로마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가이드를 추천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보러 온 사람들은 안 하는 걸 추천하고. 왜냐면 진짜 힘들고 했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5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앉지도 못하고 설명 들으면서 계속 걸어 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그래도 뭔가 역사를 알아가고 좀 유익하고, 우리가 그냥 갔으면은 몰랐던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좀 좋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갈게요. 투어? 이거 정보는 헬로우 트래블에서 성범이가 예약을 해줬는데 두 명이서 5만원이고 5시간 진짜 알차게 했어요. 너무. 근데 두 명에서 그 가이드를 하는 게 5만원이고 그리고 여기 성당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2유로. 두 명이서 52유로? 예매를 하는 거는 25,000원씩이고 인당.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진짜 너무 알차다 못해서 빤스로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알차서. 너무 알차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투어하실 분들 있으면 성당 안에 뭐 그런 역사 궁금하다 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적혀있는 옐로우 트래블. 마이 디얼 트랩 트랩 마이 디얼 트랩. 아
마이 리얼 트립에서 그 예매했는데 그렇게 했대요. 여기서 아 근데 진짜 너무 근데 힘들다. 나 진짜 우리 아침에 진짜 아침 12시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해가 너무 깜깜해. 대신 그래도 뭔가 못 잊을 만한 그거지. 딱 한번 와보기 딱 좋은 것 같아. 예뻐. 밖에서 밥 먹기로 했어요. 좀 더 뒤로 가봐. 전신 다 나오게. 오케이 딱 거기서 걸어가 이제. 조심조심. 이제 안 넘어가는 거 아나 봐. 아 무서워 죽겠다. 나 진짜 무섭다 근데. 진짜 무서워. 긴장의 연속이다 이건. 어, 무시했다 갑자기. 빨리 죽겠어요. 뭐야 그거. 조심해. 나이스 커플 나이스 슈즈. 그랬어? 응. 아니 그래도 아픔. 나이스 커플이라고 안 하던데. 나이스 커플 from China. Dear Mr. 아니야. 아 맞네. Dear Mr. Lawyer Hampton. 이거지 알지? Dear Mr. Lawyer Hampton. 짜잔. 오늘도 똑같은 메뉴. 첫날이랑 비슷한 메뉴. 첫날이랑 똑같은. 색깔만 다른 거. 그러니까. 맛있어? 짠데? 별론데. 너무 짜. 맛있다 근데. 짠데. 물 많이 먹고 좋지 뭐. 근데 유럽은 다 짜. 다 이런 소금 절인 맛이래. 진짜 맛있다. 그치?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저희는 세 번째 아니 뭐래 두 번째 여행지 프라하로 왔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안 찍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로마에서 프라 올 때 비행기 비즈니스를 탔는데 비즈니스가 한국이랑 다르게 저기는 좌석을 세 개 연결해서 그냥 두 명이서 쓰는? 약간 조금 옆에가 넓은? 그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가격도 되게 비쌌는데 근데 여기 비즈니스 그 붙여주는 게 있는데 이거 붙이고 왔어. 어떡하지?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 봄아. 지금 몇 시야? 8시 6분. 지금은 8시 6분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네. 6시 6분이잖아. 어. 8시라며. 6시. 한번 돌려봐. 8시라 그랬거든. 야,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빨리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6분. 4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예약했는데 진짜 개좋은 호텔이었어. 방이 기대된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빠바밤밤. 뭐야? 와. 뭐야? 헐. 방 잘못 준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이 가격에. 에이, 방 잠깐만. 방이 뭐 이래? 와, 미쳤다. 와. 봄마 여기 몇 박에 몇 얼마라고? 우리 2박 3일에 40만 원이야? 응. 와, 미쳤다.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치. 아파트를 줬는데 그냥? 와. 와, 이거 뭐야? 봄마 여기 방이 왜 이래 상태가? 와 대박 스피커야. 와 아이폰 그거 쓰여. 아니 무슨 잠깐만요? 여기 다시 찍어야겠다. 아니 무슨 40만원짜리가 이래? 어? 봄마 좀 여기 봐봐. 여기 가면은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엔 또 방이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나 여기 하루 더 있고 싶은데? 어 미친 것 같은데 좀? 여긴 뭐야?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어. 이 방이 역대급인데? 미친. 아 잠깐만. 우리 너무 신나. 밖에 지금 그냥. 아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배불렀다. 떡볶이 작은 거랑요. 김치 볶음밥이랑 된장찌개요. 아 진짜? 근데 아까 계속 뭔가 말 걸려고 하는.
나랑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들어왔는데 안에 직원분이 혹시 가셨어요? 이래서 어? 네 이러니까 계산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이래서 나가가지고 계산 안 했대요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떡볶이에요? 반찬 와 나 이거 김치찌개인 줄 알았어 먹는다 먹어 먹어 어때? 그냥 그래? 주먹구만 맞아 네가 맞으셨다 맞아 다 먹었다 뭐해? 이 눈빛 뭔지 알아? 몰라 토르 눈빛이야 와 너무 예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몰라 몰라 이거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아주 세게 하나 둘 셋 이건 만들 필요가 없어 너가 했잖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제가 9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깜깜하고 이 시간에 홍대였으면 안주에 망치 춤추고 돌아다녔을 텐데 아프라에서 망치 춤추는 건가 I forget it, I forget it Big boss you better recognize 맞지? 어 진짜 개잘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눈이 안 와서 아쉽다. 눈이 안 와도 너무 예쁜데? 완전 크리스마스 같아. 눈이 와. 눈이 와. 설레임의 눈이 와. 설레임의 눈이 와. 반소인 특징. 노래 한 소절 떨러 던져주면 냅다 받아가지고 다 부르고. 따르려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 와, 대박. 어, 우와! 안녕! 깍깍 악악 다시 씹어 남산타워다 어, 그러네 남산타워다 우리 집 쪽이네 너무 예쁘다, 진짜 응? 내 마블 내 마블 와 까르르기 왔는데 걸어서 새가 엄청 많아요 와 미쳤다 진짜 좀 징그럽지 않아? 와 머리 위에 바로 지나가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근데? 응 새 엄청 많아 곧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촬영지가 나옵니다 피터 파커가 이제 MJ한테 자기가 스파이더맨이라고 밝히는 그런 장면이거든 봐봐 I am Spider-Man. I am Spider-Man. Hey, I'm also Spider-Man. Spider-Man, Spider-Man. Shh, shh, shh. 다시 뽀뽀. 내일 해질녘에 한 번 더 오는 걸로 하고 집 가자. I am. 스파이더맨 그거 아니야 I am 스파이더맨 이거야 I am 스파이더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코리아 대박 대박 is good 대박 가방 부드럽다 딱딱하다 갈색 초록색 노란색 검정 바이람 파란 와 Oh, good! Oh, 대박! I like to learn Korean language. Oh, 진짜 잘 귀엽다. 귀엽다. 이거 살까? 응. 이거? 응. 여러분 여기 까르르기 앞에 있는 모자 가게인데 완전 싸요. 이거 얼마지? 6만 원 한국 돈으로. 이거 완전 무슨 가죽이지? 이거 양 가죽? 가오 레더. 가오 레더. 가오 레더? 가오. 가오?
가오리. 가오리. 아니. 아, 카우. 카우. 소. 아, 소가죽. 소가죽. 가우. 양가죽. 양가죽. 이거 양가죽? 소가죽. 귀엽죠? 나 매우. 삼성. 애플. 애플. 코레. 코레. 포토 is good. 삼성. 삼성 better photo for me. For me. For me. 까르르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있는 모자 매장인데 엄청 싸요. 그리고 다 예뻐. 이거 봐. 네? 이제 가자. 우리 스위스에서 이거 쓰면 되겠다. 그치. 모자 없었는데. 아, 너무 좋아. 기분 진짜 좋아.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부르자, 이제. 안녕.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성격이 급한 박성범은 계단을 먹고 갑니다. 아, 여기에 뭐가 막 났어. 박성범이 어제 자기도 뭐 바르고 안 씻었다고 나보고 그냥 자라고 뻥쳐가지고 그냥 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발랐었어. 진짜 좋다. 냠냠굿.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다 찍고 있어, 네 그 행적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네 그 행적을. 그 속좁은 행동들? 진짜 그만해라.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조심해. 찍는 게 그럼 다 폭로할까? 안소연의 실체를? 나 실체 없어. 이 괴물 같은 실체를 다 폭로할까? 아니, 따분하지 말라고! 제압되었습니다. 말 걸지 마라. 아, 왜 카메라 켜니까 이래? 아, 그 이기적인 그 오만한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네가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어제 진짜 네가 거짓말했잖아. 아니 왜 손을 뿌리쳤는데? 거짓말 네 선택인 거지 그거는. 그걸 내 탓을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너한테 아 그래도 씻고 자야 되는데 이러니까. 와, 네가... 카메라비랑 깨끗한 척하는구나. 진짜. 근데 아니, 네가 괜찮아 나도 안 씻었어 이러면서 안심시켜서 그냥 자게 만들었잖아. 뭐래 네가. 아 진짜 앞으로 카메라 켜고 있어야겠네 계속. 어 기자 안수이 머리 3일에 한번 감잖아. 나 이틀에 한번 감거든? 3일에 한 번이거든. 이틀 반 오케이? 아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어 그저께 아침에 까먹었어. 아 왜 이래 진짜 힘들어 고마. 나도 힘들다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저희는 나가요. 오늘의 착장 후드코트 그리고 기모 폴라티 그리고 귀여운 바지 그리고 귀여운 카드. 귀엽다. 나 너무 땅딸보 같아. 낮에 보니까 더 예뻐. 어 예뻐. 프라하가 오늘이 끝인 게 너무 아쉽다. 프라하는 할 게 별로 없어서 오늘로 끝했거든요. 그러네. 저기 티켓 넣고 가는 건가 봐. 우리 이걸로 본 걸로 그냥 만족하자. 티켓 알아보기 귀찮아서 밥 먹으러 가는 우리. 결국 밥 먹으러 신림치 왔어요. 우리 두 번째 끼.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별로야. 그냥 면만 나. 짜. 면이 별로야.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근데. 영상에 뭘 찍고 뭘 안 찍었는지 몰라서 나중에 편집하고 나서 우리 봤을 때 어떤 게 찍혀 있을지가 알 거 없어. 난 여행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지금 이해가 안 가. 기억 안 나지? 과연 진실의 미간은? 과연 진실의 미간은 찌푸려질 것인지. 와 개맛있다 이거. 이게 음식다운 음식을 좀 먹은 것 같아. 크리스마스 마켓.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헐 짱 예뻐. 예쁘다.
나 이런 거 하나 두고 싶은데. 할까 하나? 이게 되게 이쁘지 않아? 조명? 오르그라나 할래 우리 이거? 로미오 중에? 이건 뭐야? 러브 스토리? 근데 이거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 거니? 어 맞아. 아 너무 좋다. 포근하다 그지? 어 이거 먹어야지 굴뚝빵. 아 진짜? 어 이거 굴뚝빵 먹어야지 보마. 저기 서서 먹자. 진짜 졸렬하게 생겼다. 아 개웃겨 제대로. 진실의 미가나 찌푸려라. 맛있어? 그냥 그래?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렇네. 나 너무 행복해. 역시 우린 먹어야 돼. 각 나라 갈 때마다 이런 자석 하나씩 사고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하나씩 냉장고에 붙여두면은 되게 추억 생각나고 좋을 것 같아. 이게 진짜 예쁘지 않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사진 찍고 싶은데? 트리 저기 있어. 한국인 없나? 잘 됐다. 응. 같이 찍어달라 하고 싶은데? 옆에 계신 분 어때? 찾아뵙는. 어, 나 진짜 알았어. 아쉬워. 우리 하나도 안 찍은 거 알아? 알겠어. 나 강아지한테 찍어달라 하지. 되게요. 어, 이 여자분 어때? 물어봐. 아. 내가 물어봐? 나 못하잖아, 물어보면. 그냥 테이크 포토 이러면 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아, 못하겠어. 아, thank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어이? 아, 잠깐만. 어, 누구? 더 찍어? 한 번만 더, 제발. 진짜 마지막. 다음엔 진짜 이상하게 찍혀도 그냥 가자. Thank you. 어, 괜찮은데? 가자. 와, 핑크, 뭐야? 저 공작새야, 뭐야? 에? 우와. 가자, 나 새 고고지 있어. 왜? 아, 무서워서. 왜? 나도 찍고 싶어. 아, 나 진짜 새 진짜 무서워. 아, 난 찍고 싶다고. 이거 봐, 나 너한테 다 맞춰주는데. 찍어, 그러면. 찍어줄게. 아. 나도 맞춰주는 거 있어. 뭐?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아니 나 네가 가자고 하는데 싹 다 가는데 저 새 하나랑 사진 찍어주는 게 어려워? 그렇게만 가 파이브 덩크 이걸로 그랬죠? 어, 너무 좋았어. 자, 잘 담아놨어. 어, 우와. 너 해봐. 멋있다. 굿. 와, 낭만적이다. 와, 너무 행복해졌어. 이 표정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닌데.
아 행복해. 너무 눈물 나.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눈물이 나지? 너무 아름다워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방금 영화인 줄 알았어 나. 정말 아름답다 이 도시. 저희는 이제 파리로 갑니다. 다시 해도 입술 색깔이 됐어. 저희는 이제 파리로 갑니다. 원래 파리 가는 날이 어제 출발을 프라하에서 해서 파리로 갔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밤에 라면이랑 김치를 먹고 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진짜 엄청 체해가지고 진짜 새벽 내내 토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내가 이걸 웬만해서는 찍고 싶었는데 진짜 찍을 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표 취소하고 다음날로 미루고 호텔도 하루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하루 종일 그냥 처박혀가지고 토만 계속하다가 제가 몇 시간 동안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좀 정신 차렸을 때 약국 가가지고 약 사와서 약을 한 세 번인가 먹었거든요. 근데 좀 괜찮아지고 지금은 괜찮지. 둘 다 힘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파리를 이제 가요. 지금은 프라하에서 아침 10시거든요. 일단 파리를 가겠습니다. 짜잔. 저희는 파리에 도착했어요. 아픈 것 때문에 파리 하루를 날려버려가지고 오늘은 바로 나갑니다. 오늘의 착장. 뭔가 무서워가지고 삼각대도 못 벗고 나왔어요. 찍을 수 있을까 제대로? 파리 신덜렐 파리 신덜렐 자체 BGM 버퍼링 파리 신덜렐. 지금은 비가 안 와. 파리에 비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와. 우수에 젖은 사람 같아. 하품했군. 예쁘긴 하다 근데 되게 깔끔하다 여기는. 응 정돈돼 있어. 와 예쁘다. 징그럽다 근데 조금. 하? Hermes. Yes. Hermes. Hermes. Oh. Louis Vuitton. Yes. Louis Vuitton. Louis Vuitton. 생각보다 평범하네. 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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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다. 그니까. Cartier. Cartier. 와. 멋있다. Yves Saint Laurent. Yves Saint Laurent. 오. 입슬롱. Like you. Like you. 어려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Merry Christmas. 5점 만점을 줘야겠구만. 와. Hermes. 아, Hermes. Hermes. 깨물지. 쓰담쓰담. 근데 막 파리가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하진 않다. 응. 우리가 못 즐기는 건가 제대로? 이따가 거기도 가볼래? 에펠탑? 아 너무 추운데? 와 진짜 칼바람인데? 앞머리를 기르고 와야겠구만 여기 올 때는 그치? 나와도 상관없어. 박물관에서 같이 투어하셨던 가족분들을 파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안녕. 연락해. 아 그럼 연락 저희가 드릴게. 언제 가세요? 박물관 투어는 안 하고 투어하세요? 그래 가티칸 유로. 아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가기 전 저녁 재밌게 노세요. 깜짝 놀랐어. 아 너무 신기하다. 아니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때 말 몇 마디 나눴다고 그치? 너무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설마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 만날 리가 없잖아. It cannot be because it's only one place. I always go by your side as a co-pilot. Yes, I can offer you a picture like this in the end. Oh, 사진 찍는다고. Something like this in the end. In front of the Eiffel Tower, usually it's 30 euros.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너무 비싼 데 같아. 또 되게 돈 많아 보여. 뭐 먹을래? No fish. Thank you. 어머 이거 봐. 내 얼굴. 하이다에게 갇히는 진실한 거 하나 찌푸려봐. 짜잔. 돈 많은 아줌마 아저씨 같은데. 돈 많은 아줌마 아저씨 같아. 그지? 흐린 날의 팔시래.
흐린 날의 파리. 저희는 그 어제 만난 한국 가족분들 우연히 만난 그분들 너무 맞다. 반가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뭔가 밥 먹을 때 찍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저기다. 루브르? 왼쪽에. 르브르. 르브르. 아 저거 앞에서 사진 하나 찍으면 다 본 거지 뭐. 하던 거야. 지금 다들 예약한 게 다 저거 사람 다 봐. 미리 예약. 우리 사람들한테 다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 맞춰 들어가는 거고 지금 들어가기 힘들어. 왜냐면 사업 때문에 시간대도 바뀌어 갖고 더 사기 힘들 거야. 해 떨어져서 야경 보면 되게 좋아. 아, 유람선 그거 얼마 안 하니까. 아 유람선은 했어요. 그치? 너 했지? 했다가 4-5천원밖에 안 하는. 진짜 싸다. 계산문도 올라가면 한대. 사람 진짜 많다. 뭐야?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브이로그 정말 별 거 없는 브이로그다. 이랬는데 막 3시간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싸워야지 재밌어. 근데 혹시 몰라 알게 모르게 여기 싸운 거 다 찍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싸웠잖아. 기억에 없는데? 와 여기 너무 예쁜데 봐봐. 여행마저 싸우는 멍청이거든. 우리 안 싸웠습니다 한 번도. 이거 좀 들어줘. 브이로그가 무슨 이거밖에 없어. 무슨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브이로그가. 오늘부터 아니, 찍지 말고. 오늘부터 내 브이로그다. 아니 내 찍지 말고 나 찍어달라고. 신생 채널. 내 유튜브에 출연할래?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너무 귀엽다. 제 표정이 있어. 하이. 너무 귀엽다. 근데 표정이. 에? 초식인가 봐 이거. 에? 진짜 안전한가 보다. 되게 풀어놓고 귀여네. 하이. 너무 귀여워. 엥? 아 뭐야? 하이. 에펠스. 10유로인데 이거 열쇠고리 3개까지 같이 줬어요. 이걸 왜 틀리지? 왜? 그니까 봐봐 나 저기 맨 오른쪽 맨 오른쪽 왜 틀려? 그니까 안 돼 너 돈 없잖아. 왜 받는 거야? 브라보, very good. Show money first. Yes, show me money. Just show something because you win now. No, you show money. Yeah. Show money, yes. Show your money. Your money. Yeah. No money. Money is problem. You are very clever. Bravo. 나 이게 뭔지 알았어. 아 사기였다.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아니 보면은 딱 그래. 막 뭔가 게임 하고 있는 저기서 주변에 여자 한 명, 남자 몇 명 딱 이렇게 있고. 공 위치가 어딘지 보이는데 일부러 못 맞추고 내 왠지 느낌이 딱 뭔가 자기가 나한테 돈을 100유로를 줬어. 50유로 두 개를. 내가 50유로를 꺼내면 이제 섞어가지고 내가 준 진짜 50유로 자기가 가져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위조 지폐 나한테 주고 그럴 것 같아. 검색해보자 어떤 원리인지. Yeah. Can you make a picture from us? 아 예. Okay, yeah. Sure. 3, 2, 1. 역시 저세상 구독. 외국인이랑 이건 과학이야 이거는. 나 근데 잘 찍었는데. 원래 다들 사람이랑 이렇게 에펠탑이랑 찍는데 어떤 저기 뒤에 여기 계신 분, 남자분이 뭐야 그거? 음식 만두인가? 여기다가 만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흐뭇하게 에펠탑이랑 같이 찍고 있었어. 너무 귀여워. 와 한국인 분들 만났어요. 아 이거 인사해줘요. 나와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파리에서 만났어요. 에펠탑에서 만났어요. 저 대구에서 왔어요. 두 분 다 대구에.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언제까지 있어요? 오늘 내일 새벽에 로마로 가요. 우리 로마에서 왔는데. 왔어요. 아
개웃겨. 아 진짜 웃겨. 한국인들이 제일 시끄러워. 아 재밌게 놀자. 네. 감사합니다. 너 혼자 빨리 찍을래? 아 그래? 저희는 이제 유람선을 타러 갈 거예요. 어 지금 타면 딱 예쁘겠다. 어 저기 왜 이렇게 맑아 하늘이? 와 하늘 엄청 예뻐 보모. 여기는 새가 새가 진짜 많다. 어 너 소름 돋아. 빨리 가자. 유람선을 타러 갈 건데 아마 가면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것 같아가지고 못 찍게 되면 핸드폰으로라도 찍을게요. 유람선. 왜 한국어가 나와? Being a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짐을 다 찾았는데 제 짐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뭔가 찌름해가지고 짐 찾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누락이 됐대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잘못으로 누락된 것도 아닌데 가져다 주는 거는 내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거 아니면 오늘 밤까지 기다려야 돼. 저녁까지.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게 됐어. 거기 세면도구랑 이런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공항 이렇게 너무 횡한데 어떻게 기다리지? 짜증나지만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내 짐 짜증나. 우와 스위스는 우버가 벤츠 S클래스야. 미쳤다. 여기는 다 왜 이래? 만 원 주고 S클래스 타네. 공항 갈 때도 이렇게 하고 가고 싶다. 와 진짜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이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2시 도착했는데 지금 6시 돼서 찾았어. 찾는 1시에 도착했거든? 2시였거든? 1시거든? 어쨌든 이거 찾는데 또 어떤 여자 직원이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와 문을 계속 안 열어줘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막 안에서 초콜릿 까먹고 있고 씨. 아 짜증나. 우리 어디 가고 있어? 스위스. 여기도 스위스잖아. 우리 루체른 가잖아. 왜 저래? 원래 한참 전에 갔었어야 됐는데 기름 올라온 거 봐. 원래 한참 전에 갔었어야 돼서 지금쯤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가요. 여기 스위스패스 1등석으로 예매했는데 완전 텅텅 비었어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났지 않아? 근데 왜? 그럼 나는 차라리 돈 조금 더 내고 편한 게 난 것 같아 여행 내내. 그치? 캐리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 7위 중앙역에 내려가지고 루트른 가는 거를 환승을 해서 가야 돼요. 미션 임파서블. 출발 시각인 7시 4분 전에 탈 것인가. 이랬는데 진짜 혼자 출발하면 진짜 웃기겠다. There is baby. The Greece tea wishes you a pleasant journey. Next stop, Talville. 뭐야? 나 네 안 오는 줄 알았어. 너무 불편해. 이거 어떡해. 나 돈 없는 사람 같아. 돈 없잖아. 없지만 더 없는 사람 같잖아. 여러분 참고로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여기 숙소는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좀 실패한 것 같아. 그치? 일찍 왔으면은 그 강뷰였을 텐데. 그래도 되게 예쁜데?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 왜? 문이 없어. 근데 예쁘지 않아 되게? 되게 작은 방에 좀 실속 있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진짜 예쁘다. 그치. 되게 아기자기해 여기. 바티칸 시국보다 더 아기자기하네. 응. 난 좋은데? 나 이런 데 좋아해. 응. 근데 되게 비싸다. 이게 얼마야? 4박에 80? 비싸다. 스위스가 물가 진짜 비싼 것 같아. 아까 택시 탔는데 깜짝 놀랐잖아. 기본요금이 2-3만원. 그치? 상담하고 답답했지. 답답했지. 미안해. 와! 미쳤는데? 베개 뭐야? 원래 호텔은 베개가 좋아야 돼. 알지? 너무 좋다. 편한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이쁜데? 한국에서 솔직히 20만원 주면 신라호텔 가긴 한다. 그지? 그거에 비하면 좀 별로긴 한데 스위스 물가에 비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겠지? 응. 응, 이거다, 이거다. 예쁘네. 크리스마스 같다. 그지? 응. 한식 먹으러 갈래? 가자. 손 진짜 까맣다. 어쩜 이렇게 까맣까, 손이? 아, 시작이 올라오네, 이거? 아. 라바다. 어, 뭐야? 보충 싸는데? 루체른에서의 크리스마스. 눈이 안 오네요. 눈 오는 거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아. 룸 서비스를 시켰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짠! 메리 크리스마스. 먹어도 돼. 무슨 맛이야? 음? 맛있어? 케이크 괜찮다. 우리 강릉 꼭 가는 거다. 31일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강릉? 응. 가기로 했잖아. 도착하고 밤에 할 거 없으면. 결국 저희는 양치만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너 세수했어? 양치하고 세수했잖아 우리. 아 맞네, 맞다. 세수도 했어요. 어제 한식을 안 먹겠다던 박성범은 결국 라면 사진을 보고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가요. 라면 먹고 풍경 조금 보고 돌아다니고 들어올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대박! 이거 엘리베이터인데 곤돌라 같은 그런 거래요. 니 유튜버인데 내가 니를 찍어줘야지. 이제서야? 여행 이제 끝나갈 그 무렵에? 제일 예쁜 스팟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단순해. 와, 대박 봄아. 춥다. 봄아. 그러니까. 배터리 없네? 갔다 와야 되나?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우와. 아, 어, 계속. 어, 뭐야? 누르면 뭐 바뀌는 거야? 응. 헐. 이래서 차가 안 막히나 봐. 와. 저 산이, 산 보이시나요? 예쁘다. 어제 밤이라서 잘 안 보였어, 백조가. 쟤는 누구야? 갈매기가 왜 여기 있어? 되게 같이 껴있네. 저런 걸 꼽살이라고 하지. 낄끼 핏발을 못하는 거. 뭐야, 팬서비스야, 뭐야? 하이. 어, 뭐야? 일로 와.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의미부여 하지 마. 나한테 오는데? 정당, 정당, 귀여. 얘도 나한테 오네? 아름답다. 안녕. 나한테. 여기서 조금만 걸어 나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되게 많이 난다, 그치? 와, 이게 안 담겨, 카메라에. 부끄럽다.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데? 그런 네가. 여기는 약간 컵밥처럼 나오는 것 같아. 맛있겠다. 와. 맛있는데? 피시방에서도 비싸게 5,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라면. 맞네, 이거 피시방 음식이네. 나는 여기서 20,000원을 주고 먹는 게 되겠지. 근데 맛있어. 맛은 있지? 김치 없나?
How do I feel about being a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My name is David. I'm one of the pilots. My first day today. I'm a beginner. But it's a nice day to learn. You want to play a game for choosing pilot? Or you want to choose this guy? Game? Okay. You first. Uh-oh. Who is the beginner? Oh. You did not pick the beginner. Very good. You picked, who is it? Krisha. Very good, the boss. Yes. Kawi Pawi Poo. You picked Jonas. Very good, very experienced. 잘생긴 친구랑 하네. You picked me. Nice to meet you. Hi. What is your name? 진짜 예쁘다. White, 이걸 어제 봤어야 했는데. Yeah. 카메라가 지나, but the poem is. I'm YouTuber. This is a Barampanyang Bunyange. Yeah. 너 사진 전체 다 골랐어? 감사합니다. Bye bye. 진짜 재밌었어. 그 사람 일부러 막 산에 가가지고 산에 부딪히려면서 막 우리 죽을 거라고 막. 내가 막 이러면 웃으면서 바꿔주고. 나는 별 막 그런 게 없어. 재미는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없던데? 아 이거 안 했다. 아 여기서 하지 마. 저기서 해, 저기서. 저기 정원 한 가운데 가서. 화해하는 거야? 화해하자. 뭘 잘못했어? 내가 서운한 거 얘기할게. 어. 카메라니까 필터링 할게. 어. 너가 어젯밤에 내가 머리 감고 잔다고 했는데 너가 뭘 머리를 감고 자 당연히 비니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산 가는데 이랬잖아 너가. 응. 그래서 내가 난 당연히 너랑 같이 비니 쓸 줄 알고 머리 안 감은 건데 너가 아침에 되니까 갑자기 지 혼자 머리 감고 비니 안 쓰고. 아 나는 당연히 감지 머리. 비니 같이 쓰기로 했으면서 나 머리 쏙 못 감게 해놓고 나는 솔직히 머리 한 번 감으면 한두 시간 걸리는데 필터링 할게. 아무튼 비니 이빨에 틴트 묻었어. 됐어? 응. 아무튼 언제부터 의도했었어? 몰라. 아무튼간에 비니 나는 너랑 같이 쓸 줄 알고 너가 비니. 아니 혼자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막. 아 싫어. 그래서. 그리고 원래 옷도 맞춰 입기로 했으면서 맞춰 입은 거 한 개도 없고. 또 뭐 있지 화난 거?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보고 수현아 빨리 일어나라는 말을 진짜 계속했지. 내가 그 말 진짜 싫어하거든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맨날 깨워서. 근데... 게으르다 진짜. 게으르다는 말 하지 마라. 알고 있어. 아플 때문에 짜증나니까. 다 알아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0시간 맞췄어 오늘 나가는 시간? 32분이었잖아. 32분 나갔을 때 또 뭐 놓고 가고 해서 결국 나가는 시간 10분이 더 늦게 나가고. 어쨌든 안 늦었잖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시간을 정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 시간을 지켜야지. 아니, 그래서 나는 말 좀 끊지 말래? 나 걸어가면서 하자.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너부터 일어나면 되잖아. 왜 지는 가만히 있어? 아니 나는 준비하는 봐봐. 넌 씻어야 되지. 씻고 나서 화장해야 되지. 화장하고 나서 옷도 골라야 되지. 옷도 내지 마. 나는 미리 전날에 옷도 다 골라놨고 씻는데도 빨리 걸리고 옷도 다 골라놨거든? 어. 어쨌든 준비도 나는 빠르고 하니까 네가 먼저 씻고 화장하는 동안에 내가 씻고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내가 빠르고 그러니까 나는 기차 타서 화장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기차 타서 화장했어? 어 했잖아 나오기 전에 화장했잖아 나오기 봐봐. 전에 기차에서 못하는 것들 한 거잖아 나는 짜증났던 게 뭐냐면 아침에 내가 너를 깨웠어 어제 그렇게 깨워달라고 말했을 때 깨웠어 일어날 수 있어? 꼭 깨워줘야 돼 몇 번이나 말하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번 깨웠다? 소연아 일어나야 돼 하니까 네 다섯 번 얘기했거든? 한두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수능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 막 그리고 존나 짜증내면서 알람 맞췄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난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계속 눕고 더 눕고 핸드폰 만지다가 결국 그제서야 씻으러 가가지고 그래 오빠 들으면 8시 20분에 나간 줄 알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한번 입 닫고 가만히 있어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했는데 씻는 것도 능기적 천천히 씻고
그러고 씻고 와서 준비하는데 계속 뭐 준비도 천천히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소연아 지금 20분이야 10분 남았다고 말해줬는데 알아 나 보면서 하고 있어 라고 바로 짜증내길래 열 확 받아가지고 나도 알아 막 시간 다 보면서 하고 있어 나 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 괴물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봐봐 딱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제대로 해 찍지 말 거면 찍지 말든가 들 거면 들든가 놓으면 놓든가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입 꽉 닫고 침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화장하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 30분이 됐어 그때서야 이제 얘기했지 내가 소윤아 30분 됐다고 근데 다 했다고 맨날 말이 그렇지 다 했다고 그래놓고 시간 보면 이제 32분 34분에 이제 방에서 딱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넣고 왔대서 방 다시 올라갔다고 오고 우나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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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울어라 우나 혹시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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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시간 시간 아니 보면 그래서 여기도 안 늦잖아 안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니 나는 진짜 딱 30분 맞춰서 나오려고 미리 그 컨실러 얼굴에 찍어 발라놨던 것도 아 이거 찍어놓고 나가면서 해야지 이 생각하고 난 찍어 바르고 그때 준비가 다 끝났었어 근데 왜 안 나왔어? 30분에 너 뭐 하고 있었어? 핸드폰 보고 있었잖아 내가? 더해 난 그렇게 독촉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소윤아 10분 남았어 얘기했는데 알아 다 보면서 하고 있어 하야자 이제 이 말 절대 꺼내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어? 예민해가 칼로 돌려보던가 야 며칠 연속 한식만 먹는 먹어볼까? 와 대박 사진 찍어야죠 저 기차를 잡았다 지금 찍고 있어 계속 아까부터 사장님이 기차 잡아주셨어요 와 대박 직원들 또 사장님 어디 갔냐고 그래 라이브 갔다고 또 생각하겠고 가는 방향에 오른쪽에 앉으면 저 폭포가 보여요. 네. 우와, 우와, 폭포다. 그러니까 거기 기차 역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요가하고 여기하고 광경 교회하고 광경이 멋있어.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가 사진. 오른쪽에? 선생님 진짜 감사해서 어떡해요. 가이드 하셔야겠는데. 전체 가이드.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놀라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너무 대박이다 밥 한번 먹었는데 너무 원래 제대로 탔으면은 이제 이거를 타고 내려서 역으로 갈아탔어야 됐었는데 원래는 이것도 못 탔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거 지금 이거 타고 있는 기차 잡아주신다고 갑자기 빨리 뛰라 그러시더니 자기 차에 태우셔가지고 다음 역으로 차 타고 이제 다음 역으로 와가지고 그치. 잡았어요 대박 원래 패러글라이딩 끝나고 이제 평점 되게 좋은 한식당이 있길래 이제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한국분이시더라고요 말 몇 마디 나누다가 사장님이 얼른 가야 된다고 이거 기차 타려면 그래서 이제 역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역까지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역에서 이제 역무원이 다른 거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표를 못 끊어주니까 우리가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역까지 사장님이 여기까지 데려주셨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밥도 완전 맛있어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었어요 인터라켄 와서 오시는 분들은 패러글라이딩 하고 아래 식당인가 볼까? 아래 식당 꼭 가세요 How do I feel about being a member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at'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I didn't know we we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용프라우에 왔어요 와 진짜 하얗다 귀 단단히 가려라 귀단가지 난서 엄마
아쉬운데 여기서라도 한 번 찍자. 그래. 진짜 극한의 추위다. 아 붓기 다 빠졌다 얼굴. 붓기 빼고 싶을 때 한 번씩 와야겠네. 스위스가 진짜 인생 여행지긴 하다.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와 신라면 작은 컵이 만 원이야? 저거 만 원이야 저게? 8프랑이면 거의. 이렇게 나 창백해 보이냐? 한 번 올라갔다 오니까. 나도. 그치 너는 안 너 하얘졌어. 하얘졌어. 야. 그렇게 말하면 목소리 작아서 안 들려. 조용히 좀 해. 내가 이렇게 진짜 탄 사람들 시끄럽다고 하니까 성범이가 대신 시끄럽게 말했을게. 다시 해봐. 아 시끄럽다. 소리 좀 낮추고 얘기하지. 정말 시끄럽다. 아 내 뒷자리 진짜 시끄럽네. 뒤에 한번 눈치 줘. 아 시끄럽다 뒷자리. 이거 융프라우 정상에서 산 초콜릿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희는 이제 벙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와 진짜 시끄러워. 짜증나 붙어놓은 다리. 어? 땡큐. 저기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려고 익스큐스미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 좀 그럼 그냥 갔어.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루체른으로 가는 걸 탔어요. 아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끈적 힘들어요.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갑니다. 스프라이. 어 거기야. 아파트 그거 같다 그치? 빠바바밤밤 빰빠바바밤. 와 엄청 좋다. 좋은데? 10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뷰도 막 그렇게 예쁘지 않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인 밀라노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3일 머물고 제가 뭔가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막 제대로 온 여유를 즐긴 것 같아서 이번에 밀라노에서는 카메라를 그냥 끄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래? 그러면 안녕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봐주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진짜 소중히 인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